반갑습니다. 오늘은 짧게 찍는 영상입니다. 우리 현수가 촬영해주고 간만에 양서류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에 뭐 다양한 파충류들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털 짐승에 약간 좀 자극을 받아가지고 자꾸 다른 영상을 찍었는데 초심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에 지금 어떤 게 있는지 보이진 않을 거예요. 제가 매장에 얘네를 데려올 때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보고 신기해하겠다 싶었는데 단점이라고는 얼굴을 볼 일이 없더라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이, 자 여기 숨어 있습니다. 짜잔. 진짜 이게 뭔가 싶죠? 자, 말레이시안 홈프록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개구리들이 야생에 몇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다가 보르네오 홈프록과 말레이시안 홈프록이 있거든요. 특징이라고 하면은 되게 답답하게 생겼어요. 애들이 하는 집도 답답하지만은 얼굴도 좀 미묘하게 생겼거든요. 비슷한 종류로다가는 에반게리온의 신지하고 아니면 도라에몽의 저 막 노진구가 있긴 한데요. 생긴 것도 그렇고 하는 집도 그렇고 좀 답답한 그런 친구들이에요. 이 개구리라 부르기 또 애매할 정도로다가 좀 이동 속도도 좀 느린 편이고 그리고 활동력도 좀 떨어지는 편인데요. 국내에서는 이렇게 키우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좀 사육 난이도가 있기도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말레이시아 홈프록 같은 경우에는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로가 온도예요. 일반적인 화이트 트리프록이나 팩맨에 익숙해진 우리의 사육 역사상 얘들을 키울 때 대부분 좀 뜨끈뜨끈하게 키우시다가 죽여먹는 일들이 많아요. 생긴 건 나뭇잎 같은데요. 실제로 하는 짓은 아이스크림 같은 애들이라서 금방 키우다 보면 녹아 없어져요. 날씨가 따뜻하면은 얘가 개구리였던 것이 돼요. 사육장을 보면 막 뼈밖에 안 남아있고 몸이 다 썩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온도를 주의해 주셔야 돼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애들이 죽어버리거든요. 갤럭시 S20은 아무리 터치해도 그게 초점이 안 잡혀. 자. 그러다 보니까 키울 때 약간 좀 다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괜찮습니다. 뭐 그냥 에어컨이라도 주구장창 틀어놓으면은 큰 문제 없이 키울 수 있고 아니면 여름철에 사육장에다가 얼음이라도 좀 넣어놓으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온도 관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번으로 바닥재. 바닥재도 에코어스 같은 걸 깔아주면 애들이 온몸에 흙이 묻어가지고 막 밥 먹을 때마다 입으로다가 그 흙이 들어가가지고 인펙션으로 죽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항상 바닥재는 이런 황토 같은 걸 섞어주셔가지고 단단하게 다져주면은 큰 문제 없이 사육을 할 수가 있고요. 개구리라 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진 않아요. 얘는 적당한 물그릇만 있어도 충분히 거기서 이제 뭐 지낼 수 있는 아이들이고요. 번식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암컷이 좀 다소 귀하긴 한데 암컷과 수컷이 있으면은 지들끼리 알아서 짝짓기하고 알도 낳고 그렇게 하거든요. 포접이라고 하지 짝짓기가 아니라. 그래서 국내에서도 번식 사례가 있긴 한데 근데 새끼가 정말 키우기가 힘들어요. 또 그 올챙이 기간이 엄청 긴 편이어가지고 국내에서 얘를 개구리까지 만드신 분은 그렇게 많이는 없고요. 또 암수구분 방법. 수컷은 포접돌기라 해가지고 엄지발가락을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종기라고 하는 사마귀 같은 게 나 있고요. 암컷은 그게 없고 또 수컷은 색깔이 이렇게 밝은 색을 띠는 반면에 암컷은 색깔이 다소 어두워요. 그 이유는 암컷은 수컷에 비해서 자기 몸을 더 잘 지켜야 되니까 보호색이 더 발달됐다고도 저는 뭐 혼자 생각하고 있고요. 아님 말고 암컷이 색깔이 좀 더 어둡고 다자란 암컷의 경우에는 수컷보다 한 3배 이상 커질 정도로다가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해요. 제가 양손 이렇게 들어도 안 들어올 정도로다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게 암컷인데 암컷은 분양가가 다소 되게 높아요. 가끔씩 다자란 암컷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몇십만 원이 달할 정도로다가 인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요. 왜냐면은 번식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밥 먹은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야, 일반적으로 개구리들은 밥 주면 바로바로 받아먹잖아요. 근데 얘네만의 매력이 뭐가 따로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렇게 먹이를 앞에서 흔들어주고 입에 대줘도요. 보셨죠? 받아먹는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한 20번 정도 도전하면 한 번 정도 받아먹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받아먹었을 때 감동이 정말 큰 개구리예요. 평소처럼 밥을 잘 받아먹으면은 그냥 먹는구나 싶은데 어쩌다 한 번이라도 먹으면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만큼 주인의 약간 좀 기분을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는 개구리가 바로 얘네인 거죠. 코 봐라 이거 씨. 오 뭐야. 여기가 약점이었나 보다. 낙엽 같아. 실제로다가 얘네는 정말 낙엽같이 생기고 좀 얼굴을 볼 수 없긴 하지만 좀 차이점 그 특점이라면은 목소리가 진짜 엄청 우렁차요. 한 번씩 그 개구리도 우는 것처럼 꾸룩꾸룩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울거든요. 그래서 개체의 존재감만큼은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엄마 몰래 그 방에 그 장롱 밑에서 숨기고 키울 수 있는 개구리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도 생김새 자체가 워낙에 매력 있는 종이고 국내에서도 다수의 마니아들이 있긴 한데 그리고 대체로 많이 알려진 개구리는 아니긴 해도요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암, 수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의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얘하고 비슷한 개구리를 잡긴 했었는데 거기 있는 보르네오 움프로그는 얘네보다 훨씬 작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 움프로그는 훨씬 크기가 커가지고 보는 맛도 있고 키우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매력토성인 개구리들, 특히 키울 때 주의할 점, 온도, 그 다음으로 사육장 위생, 여기에 막 똥 같은 게 가득 차 있으면 애들이 금방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죽어버려요. 몸에서 막 진물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육장을 항상 청결하게 하시고 톡톡이 같은 거 뿌려놓으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뭐야, 카메라 고쳐야겠다. 자꾸 떨려. 그치, 왔다 갔다 해.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우리의 답답한 아이들 오늘 영상으로 나가 한번 소개하고 싶었어요. 자, 어휴, 더주에서 45,000원에 판매했었던 은신처력에 넣어놔야지. 훨씬 보기 좋다. 했었던인가요? 어, 그치. 현재는 이거 비슷하지만 10,000원에 판매하는 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잖아. 그쵸. 어, 도자기 은신처라고.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이 매트도 우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거잖아. 네. 어,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안 홈프로 많이들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평바.